저는 이제 처음 보시는 동작일 수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하는 동작입니다. 측면 삼각근 타겟이고 뭐 이렇게 리닝 사레리라든가 뭐 이런 건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쉬었어요. 아, 촬영일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어쨌든 텐션이 이제 마지막 훈련, 마지막 날 훈련이니까 열심히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카페인을 오랜만에 한번 충전을 해놓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안 먹어요, 카페인. 근데 오늘은 조금 텐션 높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카페인 날려. Let's go. 자, 오늘은 재밌는 동작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뭐 원래 하던 동작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릴 레터럴 레이즈 방식 재밌거든요. 그리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대퇴직근 훈련 뭐 이런 것들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즐겁게 한번 함께 해주시면 되고, 사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따라할 수밖에 없는 동작들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죠? 함께 해보시죠. 아, 오늘 날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 바벨도 차가워. 네, 차가워. 그래가지고 몸을 많이 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으이차! 워밍업은 항상 우리 코치가 말하길 ORIR을 초과하지 말 것, 5개 이상 남긴다는 느낌으로 워밍업을 하셔야 되지, 그 이상을 초과해서 너무 더 힘들게 해주게 되면 근육을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훈련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밍업에서는 항상 ORIR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꾸준하게 보는 채널이 있어요. 운동 채널 뭐 보시냐고 많이 물어보시길래, 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정보 채널을 제가 많이 봅니다. 거기 정말 뭐 주인장분께서 목소리도 좋으시고 재밌게 설명도 잘하시고 또 되게 방대한 자료를 많이 이제 탐색을 하셔가지고 유익한 거를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요거는 참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를, 말 그대로 운동 정보죠.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가슴 근육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죠. 가슴 안쪽 채우는 거가 옛날에는 그런 운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으로 제가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그 채널에도 이 가슴 근육이 수렴근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렴근이라고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그 수렴근이 가진 특징상 끝까지 수축을 해줘야 된다, 끝까지 수축할 수 있는 동작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슴 안쪽 근육까지 쓰여서, 근육이 나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섬유가 이쪽 가까이 붙은 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가슴 안쪽을 채울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게 생김새 자체는 좀 벌어져 있는 생김새입니다만 그나마 좀 더 가까이 붙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밑에는 오목가슴이기 때문에 못 채워. 이거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옛날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들고 운동을 오래 할수록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근데 나는 최대 수축을 하면 단점은 좀 많이 단축이 돼요, 근육이. 그래서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최근에 좀 그런 걸 느껴가지고 소흉근이라든가 아니면 흉근 자체가 많이 짧아지고 좀 과도하게 타이트해져서 좀 뻣뻣해지니까 자세적으로도 얼마 전에 체크해보니까 라운드 숄더 좀 나오고 동작에 있어서도 불안함이 좀 많이 다른 동작에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수축을 하려면 스트레칭을 평상시에 늘려주는 동작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덜렁대는 성격 탓에 또 8에서 12회로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 6에서 9회인 줄 알고 잘못했거든요. RIR 2 그리고 8에서 12회니까 90kg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10개. 이거 댓글에 1위 1비 하는 성격이에요. 1위 하지 않을게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하셔도 이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말 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마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는 동안만큼은. 저는 원래 굉장히 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INFP라서 감정이입도 잘하고 잘 울고. 댓글 보면서 울고 싶지 않거든. 울 수도 있으니까 좀 나쁜 댓글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끌려. 끌려. 아, 이거지. 아유, 차가워. 거울이 싫어요, 좀. 좀 무겁다. 남자는 원래 무게를 낮추지 않는데 이 버릇도 고쳐보겠습니다. 무게 낮춰서 이 더 나은 동작과 안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 무게를 낮추는 것도 결코 이 몸을 퇴보시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감하게 무게를 70파운드, 원래 오피스진 또 90파운드로 훈련을 했습니다. 덤벨, 시트드, 오버헤드 프레스는. 그런데 오히려 좀 20파운드를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가동 범위와 느낌을 가져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복 횟수를 높이는 게 또 중요하니까. 보시는 동작일 수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하는 동작입니다. 측면 삼각근 타겟이고 뭐 이렇게 리닝 사레리라든가 그런 건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완전 처음은 아니고 이번 훈련에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괜찮아요. 자, 여기서 측면 삼각근 운동하는 거는 막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측면으로 들어주세요. 측면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자꾸 후면으로 하시려고 할 텐데 정확히 측면 타겟팅 하셔야 됩니다. 와, 미숙하신 분은 자꾸 후면으로 동작에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립도, 척추 중립도 가급적 유지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인어공주 마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립을 맞추시고 여기 붙이지 말고 이렇게 띄워주세요.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이미 이 상태에서도 어깨 보시죠? 다 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버텨서 내려와주고 다시 가주는 거야. 아, 조금 무겁다. 와우, 좋은데? 좋았어.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그 익스텐션 그리고 리버스 노르딕 컬이라는 동작을 컴파운드 세트로 할 겁니다. 대퇴 직근 타겟이 많이 되고요. 뭐 당연히 광근도 운동이 다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오늘은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까지 했던 운동 플러스 스쿼트까지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중추 피로를 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코치가 구성을 해줬습니다. 의자를 최대한 뒤로 빼서 거의 다 눕다시피 해서 직근이 많이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아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것도 원래 저항을 좀 걸고 하면 좋은데. 저항이 크지 않다. 처음 했을 때는 저도 한 대여섯 개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이 3주차다 보니까 이제 좀 가벼워요. 옛날에 즐겨 했던 복근 운동이 있어요. 그거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프로그램상 복근 볼륨이 높지가 않아서 연습 몇 세트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방구 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것 때문에 안 하거든? 등방구가 자꾸 나와가지고. 아니, 등방구가 나와가지고 어렵네요, 이게. 이거 호흡을 잡아야 돼. 못하겠어. 이게 쥐가 날라 그래. 아, 이렇게 훈련 종료가 아니라 먹는 것까지. 아, 팍, 목이 지났어. 잠깐만요. 아, 실제 상황. 아, 어우. 네. 아, 복근에 힘주고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힘줬다가 씨. 비시즌에 복근 운동이 이렇게 어려워요. 안 하다가 하면 쥐가 자꾸 나더라고. 시즌에는 이제 많이 하니까 잘 안 나는데 게을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훈련이 끝난 게 아니죠. 먹는 것까지가 훈련이니까 이제 식단하러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먹는 것까지가 훈련이다. 자, 먹어볼 텐데 하트 모양이다. 근데 이거 심심하니까 맛있다 해서 나오는 치킨 소스 키트가 있습니다. 갈비 5개, 볼케이노 5개. 볼케이노 뭐 딱 이름만 들어도 매운맛이죠? 네, 가져가세요. 매운 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매울 수도 있어.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매우면은 바로 형 주고, 안 매우면은 네, 제가 먹는 걸로. 안 매워요. 네. 오, 맛있어. 그리고 안 매웠고 안 맵고 맛있어요. 치킨 소스 맛입니다. 불닭볶음면보다 좀 덜 매운맛? 이거 먹었다가 매운 거 아니야? 약간 매운맛인데 버틸 수 있는 매운맛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BCG인데 이런 거 너무 깨끗하게 먹나 싶겠는데, 이미 저는 운동 전에 닭도리탕 먹고 또 뭐 먹었어? 빵도 먹고 뭐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어제는 혼자 생선구이랑 대구탕을 시켜 먹었어요. 혼자서. 네. 그래서 뭐 유동도 함께 먹는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 왜냐면 맛있는 거 잔뜩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깔끔한 거 몇 번 넣어주면 식욕이 또 돋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맛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 고구마는 원래는 아이스 고구마인데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또 군고구마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 자체로 시원하게 먹어도 또 나름 맛있더라고요. 살짝 녹여 먹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은근히 저장을 하기가 까다로워요, 집에서. 두 달 전에 엄마가 보내준 고구마가 지금 생각났네? 어딘가에서 좀 썩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예,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놨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네이처엠에서 나온 아이스 고구마, 아이스 군고구마 쟁여놓으셔가지고 그때그때 깔끔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성격이면 더더욱,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편하게 삶거나 굽거나 뭐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뚝딱이긴 하지만 그 과정마저도 이제 아주 간결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훈련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겁게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